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습니까? 네, 이게 있어요. 창호 앵커님이 여기 방송 오다가 네. 엎어져갖고 출연을 못해요. 네. 그럼 반사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앵커들? 건희 앵커님 라이벌이라고 네. 생각하나 보네요. 아, 그런 의외로 아니네요. 숨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얼마 전에 제가 딥페이크 했잖아요. 저죠. 나 혼자 여기서 떠들어요. 같이 쉬시는 겁니까? 네, 이런 네. 반사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이제 우리 뭐 방류 얘기하다가 네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즘에 정치적인 것도 테마들이 움직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정치 테마. 네.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정치의 뭐 여야를 떠나서 그냥 이 관계를 이제 드라마처럼 저는 이걸 봤어요. 네. 지금 야당이죠. 야당 대표가 좀 뭐 수사를 받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잡음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으로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또 테마들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물들을 이렇게 좀 사진을 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극 드라마라고 보면서 보면 돼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요즘에 웹사이트가 잘 돼서 네. 등장인물들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주인공급 네. 인물들 아닙니까? 네. 다 주인공입니다. 이걸 아. 잘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9월이면 명절이면 우리는 밥상머리 앞에서 네. 다들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정치 얘기를 너무 좋아해요. 아니 지금 네. 한 분 한 분이 다 한때 관련주들을 네. 만들었던 있죠. 인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렇게 뭐 고난, 고초를 겪는 뭐 이런 이미지로 좀 실제 뭐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인물들 다 아실 거예요. 한 네. 편인데 다 한 편이 좋은 게 아니죠. 이거는 실제 이분들의 그 관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님이죠. 이분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삼부토건이 막 움직여. 네. 뭐지? 왜 이러지?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되면은 대표를 바꿀 수 있다. 네. 네, 오늘 뉴스에는 뭐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주식시장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이 이제 뭐 김경수 옛 경남지사님인데 이분 종목도 갑자기 올랐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하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학구열이 좀 뛰어나신지 물론 또 복권이 안 되신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관련주들이 또 사그라지는 이런 재미난 현상도 있었고 또 특히 요즘에 제일 핫한 분이 동훈이 형이라고 우리 이제 여기서 실제 형 아닙니다. 한동훈 네. 전 한동훈 장관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수사 최위에 있는 그 법무부 장관이시니까 네. 돋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뭐 장관을 그만두니 안 두니 또 그만두면 총선 다가오니까 이제 1년도 안 남았으니까 뭐 거의 여당에서는 어떤 의원님이 한동훈 장관은 지금 정치 거의 반은 할 거다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가만히 계신데. 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분명히 이제 이 수사하는 데에서 연결이 계속 되니까 인물 관계도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뭐 애증과 이런 건 아니시겠지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게 저 현상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종목 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려서 오파스넷. 네. 저도 이거 오전풀에서 추천했는데 100% 갔습니다. 갑자기 훅 갔죠? 네. 100% 상승률을 또 기록을 했는데 깨알 자랑하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장관 아니 대표하고도 같은 당이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필집을 내신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또 이재명 대표가 좀 만약에 좀 안 좋아지면 대표를 새로 뽑는다니까 또 뭐 조국 장관이 그럴 수도 있다.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이랑 저기 한동훈 장관하고 전현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법무장관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네. 각 정권의 황태자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화천기계가 네, 네 거의 뭐 한 30%가 제가 오전에 추천했는데 한 이틀 만에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 종목이 그 오파스넷 말고도 그 태양금속 네. 뭐 이런 종목들. 아 요즘에 계속 네. 가죠. 이런 것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뭐 안철수 의원님, 뭐 원희룡 장관님 이런 분들도. 정치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회자되는 분들이니까 추석에 분명히 이 뭐 총선을 누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대선 지지율 뭐 지도자 지지율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정치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이 뭔가 한다 싶으면요. 이렇게 사실 그 정치인이 대표인 것도 아닌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 회사의 그 종목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요 얘기와 함께. 그리고 또 앞서 전문가께서 정치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특정 정치인이 이거는 정치적인 행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것들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가 지금 뭐 그 속담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앉은 자리도 조심하라 뭐 그런 관련된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절이 계절인 만큼 그래야 돼요. 정치의 계절 이제 명절 때 우리나라 분들은 저희 집도 뭐 저희 아버지 뭐 저희 뭐 큰아버지 다들 얘기하면 다 성향들이 다르니까 싸워요. 이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즌이에요. 명절 네. 때가 네, 싸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행위들이 뭐가 있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내셔요. 네. 그 내용은 아직 공개 안 됐지만 분명히 이제 언론에서 공개를 그러니까 읽어보고 하겠죠. 그렇죠. 내용 중에 부각될 네. 만한 것들. 그럼 이제 정치하시는 기자 정치 관련 기자분들은 그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말들, 문구들이 이제 당연히 정치행위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살짝 뭐 현 정권을 비판하면 저 사람 정치하려고 저런다. 이럴 거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장관의 현직에 계신 원희룡 장관님. 원래 네. 정치인이셨잖아요. 네. 예, 의원을 하다 가신 거고. 또 이분이 만약에 개각을 할 때 장관을 그만둔다? 그럼 뭐 총선 차출설. 네. 그리고 또 뭐 여기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장님이지만 항상 대선주자에 있잖아요. 이분이 뭔가 정책을 얘기하면 뭔가 부각되게끔 나온다. 그것도 정치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공약처럼 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잠잠하던 사람들이 움직이면 또 그래요. 지금 저기 멋있게 영화배우처럼 생기신 분이 그 아버님의 영화배우인 홍정우 의원인데 예. 이분 되게 잘생기시고 그렇죠. 분이 배우 같잖아요. 정말로. 인기도 많으시고. 이분이 되게 조용한데 예. 가만히 계신데 갑자기 뭔가 좀 메시지를 SNS를 하면 어느 순간 홍정욱 관련주가 막 떠요. 아 맞아요. 네. SNS 뭐 네. 하나 떴다 하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SNS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왜 가만히 있다 하지 하면 그거 다 정치행위입니다. 정치인들은 다 조심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든 뭐든 네. 이런 것들이 다 행위로 보여진다. 특히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네. 이런 거를 좀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그럼 저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뉴스플로에 계속 뜨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관련주가 뭐 있는지도 좀 네. 살펴보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정치 테마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다양하게 엮여 들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진짜 관련성이 있기는 한 건가 싶을 때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보통 일단 기업들이 어떤 연관성으로 엮이는지 그 종류와 함께 그리고 정치 테마에 대한 어떤 대응 팁 같은 것도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쉬워요. 그러니까 추석 때 이런 게 발생되잖아요. 꼭 한 달 전쯤에 이렇게 맞아요. 되고 공교롭게도 다른 사건이 지금 뭐 부각돼서 그렇지만 뭐 설 전에도 그럴 거고요. 또 선거 기간이 있으면 1년 전부터 좀 봐야 되고 대선은 한 2년, 3년 전부터 봐야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뭐 레임덕 현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대선 쪽은 아닐 텐데 네. 재밌게 좀 보셔야 되고 차기 뭐 지도자 지지율들 이런 것들을 뉴스의 플로우랑 좀 살펴보면 되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혀 또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가 또 재밌는 결과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네. 이 정치인들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확실한 테마주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어디죠? 안철수 의원님의 안내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조심해야겠죠. 이 네. 주가 흐름들을.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오파스넷도 지금 올라간 게 뭐 다 소문이에요. 네.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다 서울대 그렇죠. 법대입니다. 사회이사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 중에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조인 출신의 사회이사가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대가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 한 살 많은 저희 형이 강남 사람이에요. 같이 네, 네 현대고등학교. 아. 그럼 저희 형이 만약에 그렇게 엮일 수도 있죠. 테마주 돼요. 또 한동훈 장관이 저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어떻게죠? 네. 뭐 춘천으로 출신이래요. 저 강원도 사람입니다. 이런 지연. 겁니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아, 실제로 보면은 그 누구누구 동문이다 네. 하는데 그렇죠. 서로 잘 알지는 못하는. 네. 그 종목을 요즘에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오파스넷도 얘기 드렸지만 네. 뭐 DTNCRO 거기에 또 한씨가 또 있다. 오늘
시중에서 돈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노루페인트. 제가 예전 클라이언트인데 예. 생각이 딱 나온 거예요. 아 여기 한 회장님이었지. 여기도 청주 한 씨입니다. 이게 또 혈연으로.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태양금속이 올라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한승수 총리님, 예, 네, 한 총리님, 예, 네, 청주 한 씨예요. 아. 그분 또 뭐 춘천 뭐 이래요. 춘천에 보면 한 씨들 모이는 마을이 있어요. 모여서 네. 거기서 총리 3명 나왔대요. 와. 이런 걸 갖고 막 뭐 돌립니다. 누군가 돌려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마침 네, 우리 장관님이 한 씨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런 거 잘 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이없는 것들이 많아요. 뭐 네. 안철수 연구소 하면 안랩이죠. 써니전자 안철수 안랩에서 일하던 분이 가서 이사를 한다든가 뭐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네. 네, 이게 아마 우리나라만에 있는 학연, 지연, 혈연. 예전에 뭐 반기문 총재, 네, 뭐 충북 음성 출신의 뭐 회장님이 있으면 그렇죠. 거기 막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게 다 현재 그 나와 있는 것들에서는 뭐 사실에 근거한 건 거의 없어요. 다 이럴 것이다 이런 거고 또 뭐 재밌는 거는 신기하게도 이게 움직임들이 같이 움직이는 테마들이 있어요. 뭐 유승민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이 테마로 엮이는 뭐 대신정보나 3.1기업 공사 이런 걸 보면 차트 흐름들이 다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기다라고 하기에는 확신이 없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일정과 일단은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장관님께서 장관을 그만두고 총선을 출마한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애들 제일 먼저 돈이 많이 들어갔던 거래량 위주로 대장주를 찾아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예. 저는 좋다. 이거는 장기로 갈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시장에서 모습을 다시 드러내는 정치 테마에 대한 특성, 또 어떤 종목들이 관련주가 되는지 그 대응 팁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